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는 뭐 그렇게 크게 눈여겨볼만한 좀 지표가 별로 없어서 일단 지난 주에 좀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들이 이번 주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가장 큰 이슈였다 하면은 일단 삼성전자의 급등 소식을 좀 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2년 8개월 만에 6%대 급등하면서 일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 부분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좀 강했던 흐름을 보였던 섹터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를 이제 AI용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엔비디아의 이제 공급을 준비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런 강세가 나타났는데 그에 반면에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보합권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 대비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순매수에 나서면서 수급이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여타 종목군들로 수급의 공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닥론에 대한 확산은 좀 커지고 있지만은 실적이 여기에 따라서 올 것이냐 그런 기대감들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그 수급의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외에 다른 이슈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유가 관련된 소식입니다. WTI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일단은 최고치를 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85달러 부근까지 왔다가 지난 주말 85.5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WTI 기준 같은 경우로 올해 일단은 유가가 최고치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만 하더라도 7% 좀 급등을 했는데 이는 그 유가를 관련된 전망을 나타내는 로이스 서베이가 공개가 됐는데요. 올해 이제 그 내년도 국제 유가도 계속해서 좀 상향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또한 산유 협의체인 OPEC 플러스에서도 사우디 등 감산 연장에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은 이런 감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수요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유가 상승에 맞물려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신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 중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고 싶습니다. 네,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셨고요. 관심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좀 약간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중형주 중에서 일진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전선업계 4위권의 이제 종합 중전기 업체인데요. 매출의 80% 정도가 전선, 20% 정도가 변압기 및 차단기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지는 측면이 변압기 및 차단기 쪽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최근에 흐름들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대부분 좋았었는데요. 지난주 말에도 일단은 좀 조정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일단 다시금 제자를 찾은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에 대해서 좀 살아있는 측면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제 전력망 인프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해상풍력 1위 업체였었죠. 오스테드가 이제 해상풍력 단지 프로젝트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좀 주춤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관련된 기자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여지는 미국 내 전력 인프라의 노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IRA 법안 등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송배전 설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향후 계속해서 유가 상승과 맞물리고 노화된 설비에 대한 교체 이런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면 국내의 중견기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같은 경우 예상을 하게 되면 수출용 수주 잔고가 1분기 대비해서 약 1.7억 달러 정도 좀 증가를 해서 올해 이제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8,2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지금 수주 잔고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하반기 갈수록 더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간 보게 되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기관이 약 38만 주 정도 매수를 해줬고 지난 4주간으로 기관을 좀 넓혀보면은 외국인이 한 110만 주 가까이 기관이 약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일단 소화시키고 가격의 박스권 상단이었던 12,000원을 돌파시키는 그런 힘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여력이 된다고 보여져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끊임없이 좀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제 유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슈와 맞물려서 국내 이제 전력만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일진전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진전기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호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